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자아였습니다. 리즈 하월즈. 나 리즈는 그분이 혈과 육만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몸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나 역시 신자들의 깨끗게 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왔다.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몸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속한 것이야만 한다.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의 몸을 내가 그할 성전으로 내게 주겠느냐? 나는 일단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들어간다. 즉, 너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와 너를 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은 당신의 삶과 내 삶이 공존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됨으로써 내게 주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그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 자신의 삶, 당신 자신의 본성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취하시려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단 그분은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취하려 오신 셈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순간에 응답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5일 동안 계속하여 나를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자아로 가득 찬 내 본성의 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였고 타락이 빚어낸 산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상적인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 자아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당신의 손가락을 갖다 대셨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취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동의하는 그 순간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나 리즈에게는 송하의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은 맨 처음 굴복을 바탕으로 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자아의 본성을
당신 자신, 즉 신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훈련 과정에서 나 리즈는 많은 고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자아를 포기할 수 없었을 때 나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너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겠느냐. 나 리즈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